2021년 4월 21일 저녁 부산 사하구의 한 미용실로 50대 남성이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머리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한 여성을 차에 태우는데요.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전 부인 그리고 전 남편이었습니다. 이 전 남편 강 씨는요, 1997년 아내 정여인과 깐남백이었던 딸을 두고 그냥 떠난 남자였습니다. 가족을 버리고 그냥 가버린 남자. 1997년도에 그렇게 버리고 가놓고 24년 만에 나타난 거예요. 그 미용실에서 만난 게 24년 만에 처음 만난 거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사이에 사고를 또 쳐가지고 2020년 초 깜빵에서 출소를 했다고 하는데요. 출소 후에 갑자기 무슨 생각이었던 건지 수소문에서 전부인 정여인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거예요. 그리고는 연락을 해온 겁니다. 나 강씨다. 야, 나 깜빵에서 출소했어. 살아가다 보니 갑자기 내 딸 생각이 그렇게 나더라. 말 나온 김에 나 딸 좀 보게 해줘라. 24년 만에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딸을 보게 해달라고. 누가 좋다고 보여줍니까? 가족이고 애고 나발이고 다 버리고 간 사람이 뭐가 이쁘다고. 당연히 정여인은 싫다. 그냥 지금처럼 잊고 살아. 계속 그렇게 살아. 딸 못 보여준다 얘기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 문제로 계속 연락이 온 거예요. 그때마다 정여인은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4월 21일 저녁 미용실로 찾아온 겁니다. 당시에 정여인이 뭐 미용실 직원이나 이런 건 아니었고요. 정여인이 머리하려고 늘 가는 단골집 다른 지역의 미용실로 머리하러 갔는데, 와, 이거를 강씨가 자기 지인 한 명하고 미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강씨는 미용실 입구에서 정여인에게 말합니다. 오랜만이다. 밥이나 같이 먹자. 차에 타. 그렇게 정여인을 차에 태운 강씨. 밥은 개뿔. 이 강씨는 정여인이 차에 타자마자 갑자기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폭력을 막 쓰면서 욕을 막 해대면서, 당시 운전자는 따로 한 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강씨의 지인. 그 지인이 운전하면서 강씨가 아내를 막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내리겠다고 하니 내려보라고, 너 내리는 그 순간 너 내 손에 죽는다고 위협하면서 갑자기 강씨가 마구잡이로 때리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에 정여인 너무 놀래서 집 근처에 다다랐을 때 기지를 발휘해 재빨리 차문을 열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이놈 못 들어오게 현관문을 딱 닫으려고 하는데, 와, 늦었어. 바로 따라 들어온 겁니다. 그렇게 따라 들어온 강씨는 바로 집 현관문을 잠그곤 부엌에서 칼을 가지고 와 이번에는 흉기를 들고 정여인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정여인은요, 쿠션과 이불로 배를 감싸고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이 강씨는요, 실제로 그 칼을 가지고 정여인의 복부를 찌르려고 했습니다. 배를 팍 찔러버리려고 했는데, 이불에 찔리면서 실패했네. 아이씨. 바로 강씨는, 야, 네가 막아? 바로 정여인의 허벅지 양쪽과 어깨, 이마, 곳곳을 무려 9번이나 찔러댔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닌 겁에 질려서 벌벌 떠는 정여인을 보면서, 야, 내가 너 못 죽일 거 같냐? 내가 너 귀부터 잘라줄까? 아니면 코부터 잘라줄까? 귀나 코 하나 없으면 볼만하겠다. 그치? 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위협을 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씨가 딸, 자기 딸한테 전화하라고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 딸이 아빠 강씨의 전화 통화를 거절한 겁니다. 여기서 또 강씨가 화가 난 거예요. 내가 네 아빠인데 아빠 전화를 거부해? 화가 나가지고 강씨가 이 딸년도 내가 죽여버릴 거라고, 오라고 하라고, 너나 딸년이나 다 내가 죽여버릴 거라고 그렇게 계속 소리소리 지르면서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얼마 안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게요. 경찰이 집 앞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두드렸을 거 아니에요. 탕탕탕 계십니까? 그러니까 안에서 흉기를 딱 들고 위협하고 있었던 이 남편 강 씨. 탕탕탕 계십니까? 하니까 막 위협하다가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아, 기다리세요. 태연하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금 칼 들고 그러고 있으면서 경찰한테는 기다려주세요. 얼른 나갈게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이렇게 얘기해놓고 이 상황에서 이강씨 조용하게 네가 신고했냐? 이 상황에서 정여인을 두 차례나 더 공격했습니다. 눈앞에 경찰이 있는데. 아니, 느닷없이 24년 만에 찾아와서 폭행에 흉기 공격까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경찰은요, 너무 이상하니까 이 남편 마약 검사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와, 이 남편 강씨 마약까지 했네? 양성 반응이 나온 거예요. 나쁜 건다 하고 있죠. 24년 만에 감방에 있다 나와가지고는 바로 전부인을 찾아와서 흉기를 들이밀고 때리고 마약하고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똑같은 거예요. 아니, 들어간 것도 죄를 지어서 들어간 거일 텐데 나오자마자 또 전혀 뭐 갱생 웃기지 말라 그래. 누가 누굴 갱생시켜? 실제로 이강 씨는요, 전과 28범에 감방에 갔다가 나온 것만, 실형을 받은 것만 6번이었습니다. 6번이나 감방 갔다 오면 뭐합니까?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감방, 교도소가 뭐가 의미가 있나? 경찰이 바로 문 앞에 있는데도,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데도, 무려 2번이나 더 흉기를 휘둘렀다는 게 대박입니다. 정말 다행히도 정여인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칼에 찔리셨어요. 허벅지 찔리고 총 11군데나. 아무 일 없이 평범하게 하루를 보내고 있다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전 남편이라고 24년 만에 나타나서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주고 있잖아요, 지금. 공포에 떨면서 그렇게 살게 만들었잖아요. 만약 돌아가셨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남편 노릇 제대로 하지 않고 가버린 사람이 힘들게 혼자 내 딸, 내가 다 키워놨더니 딸은 왜 보여달래? 느닷없이 찾아와 딸안 보여준다며 폭행을 가하고 흉기까지 휘둘렀습니다. 휘두르기만 했어도 큰 죄인데 이 전남편 강 씨는 찔렀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검찰은요, 당연히 살인미수로 이 남편 강 씨를 기소했습니다. 살인미수. 그런데 재판부, 와, 미친 것 같아요. 이 재판부, 검찰의 살인미수 기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살인미수 기소를 거부했어요. 그러면 살인으로 봤나? 죽이진 않았는데. 살인미수를 안 받아들였으면 뭘로 받아들였다는 거야? 여러분, 24년 만에 나타난 이 남편 강 씨는요, 조폭 출신이었습니다. 조직폭력배 출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사람, 흉악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흉기를 사용하는데 서스름이 없었구나. 거칠게 폭행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이 남편 강 씨에게 이 점들이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건데, 이 재판부에서는요, 아, 당신이 조직폭력배라서 아내 때리고 그런 거구나. 난또왜 그런가 했네. 이제서야 좀 이해가 되네. 조직폭력배라서 흉기 사용도 한 거고, 조폭이면 사람 죽이는 건 껌일 텐데. 그런데 정여인의 허벅지를 찌르고 한거 보면, 아, 이 전남편 강 씨가 봐준 거네. 강 씨가 정여인을 살려준 거네. 이딴 식으로 된 거예요. 아니, 조폭이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상황이 오히려 이 가해자 전 남편에게 플러스가 좋은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개 같은 상황이야. 오히려 이 점이 마이너스가 돼서 죄가 가중돼도 모자랄 판에 왜 자꾸 가해자 쪽 편을 들어주냐고. 재판부가 이러면 피해자는 누굴 믿어야 돼요? 그럼 가해자인 전 남편 강 씨한테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정여인이 엎드려 절이라도 해야 됐다는 겁니까? 날 죽일 수도 있었는데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 넓은 마음으로 절 살려주셨군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 이래야 됩니까? 재판부는요, 이강씨 살인 미수가 아닌 특수상해로 봤습니다. 죽이지는 않았잖아. 살려는 드렸잖아. 죽이려고 한건 아니네. 칼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찔렀는데, 이게 살인 미수가 아니면 뭐가 살인 미수입니까? 찔렀는데 안 죽어서? 죽었으면 살인인데? 살인 미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기가 차고 재판부의 판단에 소름이 돋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폭 출신으로 의도했으면 피해자를 살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에 크지 않은 상처만 냈다. 살인보다는 극도의 공포심을 주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라며 특수상해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니, 깜빵에 6번이나 갔다 온 남자였고요. 전과 28범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이번에는 전 부인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와, 징역 5년? 정여인뿐만이 아닌 딸도 죽여버리겠다면서 협박을 했습니다. 칼 들고 위협하다가 정여인의 허벅지 등 신체 부위를 찌르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5년? 그런데 5년? 왜? 심장이나 이런 데안 찔렀잖아. 허벅지 찌른 거 보니까 공포심만 줄라 했구만. 특수상해야. 내가 보니까 죽이려고 한건 아니야. 말만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허벅지 몇번 찌르고 한 거지. 죽이려고 한건 아니야. 야, 조폭 출신이다. 전부인 하나 죽이려고 했으면 그게 일이었겠냐? 그냥 바로 죽였겠지. 죽이려고 했으면 허벅지를 찔렀겠어? 복부나 목이나 심장 바로 갖다 찔러 죽였지. 죽이려고 한건 아니야. 겁주려고 허벅지랑 몇 군데 그냥 찌른 거야. 그러니까 살인 미수 아니야. 특수상해 5년 땅땅땅 이거예요. 여러분, 복부 찌르려고 했어요. 그런데 정여인이 필사적으로 쿠션과 이불로 막았단 말이에요. 이거는 정여인이 기지를 발휘해서 치명상을 피한 건데 왜 이거를 가해자 강씨가 봐준 거라고 생각을 하냐고요. 와, 사람을 죽여버릴 거라고 하면서 찔렀는데 특수상해. 아, 그러면 전 남편이 부인을 치명상 입히게 그렇게 찔렀어야 했네. 거의 뭐 혼수 상태에 막 죽을 똥말똥막 이런 상태로 만들었어야 살인미수가 되는 거구나. 그냥 이렇게 생명에 지장 없는데 찔린 거는 살인미수로 안 치는 거구나. 이거잖아요. 이 무슨 초등학생 발상입니까? 실제로 재판부 판사들은요, 이 사건뿐만이 아닌 비슷한 또 다른 사건이 벌어졌을 때, 범인이 어디를, 어떻게, 어떤 강도로 찔렀는지를 다른 것보다 더 꼼꼼히, 더 중요하게 따진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 살인이라는 죄목이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이 사건도 우리가 그냥 딱 보면, 당연히 이거는 살인미수지, 죽이려고 찌른 거 아니야. 싶은데, 이 살인이라는 범죄가 워낙 무겁기 때문에 실제 살인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건지 판사가 꼼꼼하게 따진다고 해요. 그리고 이 사건에서 전 남편이 여러 차례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러 차례 공격이 무차별적인 공격이 아닌 정말 딱 골라서 봐서 공격을 했다고 판단한 거예요. 위협하면서 여길 찌르면 죽진 않겠다. 허벅지 푹 찌르고 무차별적으로 목 찌르고 배 찌르고 막등 찌르고 이런 건 아니다. 거기다 흉기도 가지고 간게 아닌 그 아내 쪽 집에 있는 치명상을 입히기에는 다소 좀 작은 흉기를 썼다. 재판부인 우리가 봤을 땐전 아내를 죽이려고 한 것보다는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듣게 만들려고. 솔직히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24년 만에 만났잖아요. 휘어잡으려고 한것 같다. 그래서 5년을 준 건데 휘어잡으려고 네 코를 자를까 네 귀를 자를까. 여러분 24년 만에 찾아와서 다짜고짜 이런 일을 벌인 사람이에요. 재판부에 말 따나 휘어잡으려고 흉기를 휘두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와, 이것들이 날 신고해? 그렇게 5년 받아 들어갔습니다. 이 아내와 딸은 어쩝니까? 그 감방에 있는 5년 동안 이 남편 자기 죄를 반성하며 있을까요? 오히려 앙심을 품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5년 후에 다시 이 전부인과 딸을 찾아오면 어쩝니까? 그때 어떤 사단이 나야, 살인까지 가야, 끝내 살인 피해자가 생겨야 재판부는 이 남편을 영원히 감방에 잡아둘 겁니까? 이 남편은요, 무려 감방에만 6번 들어갔고요. 전과 28범이었습니다. 보복을 생각 안할 수가 없어요. 검찰은요, 이 남자 재범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전자발찌라도 채울 수 있게 해달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재판부 거절합니다. 뭔 전자발찌야? 전자발찌는 성범죄, 미성년자 유괴, 살인 이런 범죄들만 채우는 거야. 이 남자는 그런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채울 필요 없어. 와, 이 피해자분은요, 국민청원을 통해서 범인을 영원히 세상에서 다신 보고 싶지 않다면서 5년 뒤에 이 남자가 다시 세상에 나오면 우리 피해자들은 어디 가서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왜 법은 우리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편을 들어주는 겁니까? 왜 가해자가 아닌 우리 피해자들이 도망 다니면서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까? 라면서 호소하셨습니다. 사실요, 여러분. 원래 이강 씨가요, 집에 들어와가지고 흉기를 1개 들고 그런 게 아니라요. 칼을 2개를 들고 공격을 해댔다고 합니다. 팍팍 다 찔러버릴 거라고.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다가 이 정여인이 순간 기지를 발휘하신 거예요. 이 정여인이 강 씨가 딸을 보려고 왔는데 네가 안 보여줘가지고 내가 너무 화가 난다라고 하니 이 딸과 영상 통화를 연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영상 통화한다고 이강 씨가 잠시 한눈을 팔았을 때 그때 칼 2개 중에 하나의 칼을 쓱 빼가지고 숨긴 겁니다. 그러니까 정여인이 복부 찌르려는 거 맞고 칼두개 가지고 설치는 거 하나 숨기고 이런 기지를 발휘했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여기서 마무리가 된 거란 말이에요. 치명상까지 안 가고. 피해자 정여인이 기지를 발휘해서 이렇게 된 건데 왜 재판부는 이강 씨가 죽일 수 있었는데 봐준 거라고. 피해자가 대처를 잘한 거지, 봐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지. 이거 자체가 가해자 편을 들어준 거잖아요. 여기서 또 하나, 또 화가 뒤집어지게 나는 게 나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정여인이 집에 경찰이 와가지고 경찰 서로 가서 여러 가지 진술을 하는데, 차 안에서 폭행을 당했고, 내리고 싶었는데, 강 씨가 계속 못 내리게 위협하면서 이동을 했다. 나, 감금, 납치를 당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정여인의 말에 경찰, 콧방귀를 꼈습니다. 아니, 본인이 알아서 남편 차에 타신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납치예요? 본인이 알아서 탔든 어쩌든 차에 탔는데 그 후부터 무차별적인 폭행이 시작됐고 내리려고 해도 못 내리게 하면서 그렇게 가둔 채 때리면서 이동을 했으면 납치 아닙니까? 이건 납치를 하기 위해 유도를 하려고 밥 먹자고 거짓말을 했고 이에 속아 차에 탔다가 폭행을 당한 거 아니에요. 이거 납치 아닙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여인은 국민청원까지 올리셨습니다. 제가 그 청원의 일부분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사건 이후에 제가 경찰 조사를 하면서 당시 강 씨가 휘둘렀던 칼 하나가 아닌 두 개였다.
그두 자루 중에 한 자루 칼을 제가 증거물로 숨겨놨다. 하나 숨긴 거 집안 밑 바닥 쪽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수술 받고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 경찰에게 추가 증거물 회수 해갔냐고 하니, 경찰이 하는 말이, 아, 그칼 하나 숨긴 거 그거 피해자분이 숨기신 거잖아요. 그걸로 뭐 피해자분 찌르고 한건 아니잖아요. 그걸로 뭐 어떻게 한건 아니니까 회수할 필요 없어요. 칼두 개를 들고 난리를 치니까 내가 무서워서 하나 숨겨놨다고 증거물로 회수해 가라는데도 무시했고, 옆에가 실제 당시 증거물 칼이에요. 그리고 처음 차량에 납치된 거는 어떻게 되냐 하니, 피해자가 순순히 타서 납치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 어떤 강큰 사람이 반항을 하면서 난리를 치겠습니까? 지금 피해자 강 씨는 그 당시 운전했던 사람도 피해자인 제가 폭행을 당하면서 분명히 강 씨의 입을 통해 들었던 그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차량도 검정색이었는데 회색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차량 의자, 목 받침대로 폭행을 했는데 주먹으로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무섭고 두렵고 정신적인 충격이 더해져 자다가도 놀래고 정신과 치료도 병행 중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 세상도 너무너무 무섭지만 경찰의 대처가 피해자를 두번 울리는 것 같습니다. 집에 폴리스 라인도 언제 철거하냐 물으니, 전날 밤을 이 사건 때문에 날밤 새워 집에가 잠들려고 하는데 전화했다고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고, 다음날 다시 물어보니 외근 중이라며 사무실 가서 연락 준다 하던 담당 경찰이 이틀이 지나 주말 넘기고 전화하니 토요일에 철거했다고 하네요. 참 황당 그 자체입니다.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모든 걸 의지하고 궁금해하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도 피해자를 두번 울리는 것이 아니고 뭔지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제발 이 악마 같은 범인을 영원히 세상에서 다신 보고 싶지도 않고, 법이 관대해서 다시 나온다면 피해자는 어디로 가서 살아야 할까요? 이렇게 청원을 올리셨어요. 마약을 한 채로 전부인을 찾아와 차에서부터 폭행, 집에까지 따라 들어와서 네 귀를 자를까 코를 자를까 양손에 두 개의 칼을 들고 위협하면서 복부를 찌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불로 막았어요. 다행히도. 그 후에 9번이나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어깨 등 찔러댔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현관문 앞에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면서 두 번을 더 공격했습니다. 이강 씨, 전과 28범에 6번 감옥을 갔다 온 남자였고, 사건 당시도 감옥에서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강 씨에 대해서 법원은 살인 미수 아니다, 특수상해다. 피해자가 양쪽 허벅지 이런 치명상이 아닌 곳들만 찔렸네. 전직 조폭인데 양손에 칼까지 쥐고 있었다면서. 그 정도에 그친 거 보면 이강 씨가 살려준 거네. 죽일 의도는 없었네. 라면서 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5년 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오늘은 24년 만에 찾아와 전부인을 칼로 공격했는데, 이런 사람을 재판부에서 선처해준 말도 안 되는 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